어둠이 사라지고 눈을 찌를 듯한 해가 밝았어요. 오늘도 깨를 만무동산은 조용할 날이 없네요. 꼬마의 여자 친구들 다들 축하해 겸 나 무려 1cm나 자랐다고. 난 그럼 더 클 수 있는 거겠지? 아이고 우리 많이 자랐네. 아이고 눈이 뜨이요. 1cm나 더 커 뜨이요. 다들 이렇게 놀리는데 더 잘하고 있다고! 하! 나중엔 내가 제일 커 있을지도 몰라! 뭘 다버리니? 아이고 그랬더니요! 더 잘하고 있더니요! 왜 이렇게 윈드를 놀려? 윈드, 너 더 클 거야. 나보다 많이 친해. 고무수님, 우리 윈드의 키가 클 수 있게 도와주세요. 꼭이요! 에헤이, 두고 봐. 혼쭐내줄 거야. 다들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지?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 가했더니 역시나 또 그 얘기였군요. 무무신님이 들으시면 또 크게 화를 낼 거라는 걸 플라워가 눈치챘나봐요. 나 이놈들. 그나저나 나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. 어디 어디? 어디리? 뭐가 찌르도 있나? 감정감정인가봐. 저기서 마마무라는 팀이 공연을 왔대. 같이 가자. 이번에 장난 아니래. 이번 공연이 진짜 대박이라는 소문이 있다고. 완전 기대되는걸? 화해 신청이냐? 고민 좀 해볼까? 그래, 받아주는 거냐? 무조건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. 짜잔, 진짜 대박이지? 자리도 완전 좋아. 오, 웬일이래? 플라워가 티켓팅에 성공하고. 마마무라면 해야지. 얼마나 힘들었지. 휴. 걔네가 누구야? 처음 들어보는데. 마마무를 모른다고? 에이, 장난이지? 와, 손 넘는 듯. 마마루? 모르겠고, 난 그냥 집에 있을래. 재미없어. 셋이 다녀와. 난 마실래. 진짜야? 장난하지 말고 얼른 같이 합류해. 아, 뭐 사실 오늘 무무신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게 있거든.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나가지 말고 오늘은 집에서 꼭꼭 쓰라해서 아쉽게도 안 될 것 같아. 어, 너무 아쉬운데. 어쩔 수 없지 뭐. 그래, 아쉽지만 뭐 우리끼리 다녀올게. 이렇게 스타를 두고 꼬마 여정들은 마마무 콘서트에 가기로 했어요. 스타의 배웅을 받은 썰, 윈드, 플라워는 집을 떠났습니다. 혼자 남겨진 스타는 노래 가사를 적기 시작했어요. 내가 제일 장신이니까 키해달라는 거 같은가? 어디 계자. 옳지. 우선 다 나보다 작으니까. 어느래 브리즈를 찾아. 똑똑똑. 누구지? 이 시간에? 똑똑똑. 깡통통통 작은 눈치 확인 연습하는 깜짝 놀랐습니다. 바로 썬, 윈드, 플라워스. 어, 이 시각이면 한창 공연이 무르익었을 때일 텐데 갑자기 왜 왔지? 스타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손을 멈추게 됐어요. 야! 문 열어! 빨리! 빨리 안 열어! 뭘 보고만 있는 거야! 그만 좀 뭘 빨리 열라고. 야! 오늘 갑자기 왜 그래? 쾅쾅쾅쾅! 꼬마 여성들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처음 보는 화가 잔뜩 난 말투와 표정으로 문이 떠나가라 쾅쾅쾅 치기 시작했어. 쾅쾅쾅쾅. 너무나 놀란 스타는 그대로 몸이 굳었어요. 그러자 셋은 머리를 대닥대닥 붙이고 작은 구멍을 향해 눈만 꿈뻑꿈뻑거리며 스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. 스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확 쓰러졌는데 다행히
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. 쾅쾅쾅쾅. 이번에 진짜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.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문 앞에 다가가 보니 진짜 썬 윈드 플라워가 온 거예요. 문을 연 스탄은 또 한 번 놀라고 맙니다. 바로 썬 윈드 플라워가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. 그 친구들의 수가 꽤 많았어요. 한 열댓 명 정도? 당황한 스탄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다들 누구야? 아니 집은 왜 벌써 들어온 거야? 고민이 벌써 끝났어? 스타! 우리가 널 두고 어떻게 가니? 네가 눈에 아른거려서 정말 힘들었다고! 스타, 너 데리러 왔지? 내가 친구들도 많이 데려왔어. 너랑 같이 가려고. 아니 난 안 갈 거야. 안 갈래. 스타! 가면 진짜 재밌고 맛있는 것도 많아. 같이 가서 놀자. 문 앞까지만이라도 나가자. 맞아 맞아 맞아. 여기 앞에서라도 같이 놀자.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거야. 맞아. 아니야 아니야, 나 지금 가사도 다 못 썼어. 무무신님께서 크게 화내실 거야. 진짜 안 돼. 그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결국 스타는 남은 숙제를 하게 됐어. 스타가 꼬마 여성들을 뒤로한 채 등을 돌리는 순간, 아 거의 다 넘어왔는데. 그때 저 멀리서 메시지 소리가 들렸어요. 얼른 확인을 해본 스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스타! 우리 너무 늦어서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. 먼저 자고 있어. 너보다 내가 더 커. 렛츠 고.
해 해뜨지만 기약해선 전사 어쩔 수 없니 먼저 짜기 위해선 지금 우리 그런 우주 가자 나만 미치기 어원 나의 차이